일단 집에 가면 핸드폰 압수. TV도 못 보고. 야, 편의점에서 소리야. 처음 먹잖아. 뭔 소리야. 아, 또 잠들었을 때 제일 좋다며. 언제? 납치. 결혼하자고. 납치. 숲에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안 하면 때리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안 좋으시면 여기가 좀 부어있어요.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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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사랑한다. 안녕. 나도 해, 그 얘기. 보자고 해. 고맙다고 하고. 보자고가 사람이야. 그냥 보자고 해. 보자고. 아니, 고마워, 항상. 여보, 사랑해. FC 아니야? 양성훈 22개월. 아,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22개월 된 서은이 아빠 양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개월 된 임재은 아빠 임준석입니다. 올해 3개월 차 새신랑 최우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안양 팀장 서준석입니다. 5살 아들 주원이와 3살 딸 주아를 가진 아빠입니다. My name is Acosti. I have a son of 7 years. He's a boy. His name is Sebastian. 4살하고 3살 연년생 두 아들을 가진 아빠 한성수입니다. 말만 들어도 해리네. 예담이 예준이. 첫째가 예준이, 둘째가 예담이. 호동이 나 독사가 아니야. 이용이 진짜 독사야. 뭘 내가 독사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예쁘고 착하고 미모가 예쁘고 일단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I married my wife because she's a wonderful lady. 제 와이프는 정말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존재 자체가 자랑이고. 아니 왜 헤어 디자이너인데 머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또 저희 와이프 직업은 영양사고 영양사만큼 음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네. 네. 다음. 일단 난 나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해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애기 이제 애기 위주로 모든 생활은 이제 패턴은 다 쪽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더 많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내 인생에 제일 큰 내 편이 생기는 게 그 전이랑 다른 거. It didn't change a lot. It's almost the same as when I met her from the first time. We've always been together, like vacations, always together. And now we can't go to some specific places because of the sun, because of our kid, you know. This changed something.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뭐 친구들이나 이런 여자친구 어? 형 편이 아니야, 몰라. 결혼하기 전에 아니 그게를 내 편이 아니라 긴가민가 했지. 이놈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지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딱 그 하고 나서 이제 아 이제 진짜 내 그거다 내 편이다 아닐 수도 있어. 그때 마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겠다. 항상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챙겨주는 그런 게 진짜 원래는 혼자 자취하거나 혼자 살거나 그러면은 그냥 빵 대충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와이프가 항상 뭐 스크램블도 해주고 그런 준비를 항상 해줘요. 또 오늘 역시 준비를 해줬고. 어, 진짜? 안 해줘? 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아 형 아예 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었어. 어? 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처음 먹잖아. 뭔 소리야? 삼각김밥 먹은 적이 없는데. 아니야 아침 그냥 아침밥 그냥. 아까 치킨만 먹었어. 치킨만 치킨만 맛있네. 아니 야 오늘 아침도 와이프 어제 오삼불고기 먹었다고 치킨만 먹는다고 했더라 나한테. 와이프 보고 있다. 아 그래? 아, 조심해. 와이프가 사람 찾아볼 때가 지금? 그냥 가만히 냅둘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 와이프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항상 지쳐있어. 지쳐있는데 항상 힘들어하고 근데도 얼굴은 피곤한데 애들을 항상 밥을 먹이고 케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랑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항상 드는 것 같아 와이프의 얼굴을 볼 때.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다녀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뭐 그냥 사소한 이제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거 그런 거나 이제 그냥 나 보면서 웃을 때가 와이프 잠들었을 때 제일 좋다며. 언제?
그래서 와이프가 나보다 늦게 자 요새 공부해서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뭐 매일이 사랑스럽죠. 오늘도 사랑스럽고 내일도 사랑스럽고 이런 대답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건 나도 해. 그런 말처럼 나도 해. 와이프가 사랑스러울 때 아니 막놓아야지 바로 시간이 10분이 났어 마지막으로 편집해서 그렇지 지금 10분을 생각하면 아 그래? 졸리다 졸려라 When? 슬립 슬립 When sleep? When you sleep? And you have to play from the behind No 아침밥 되게 차려줄 때 그리고 밥을 얼마나 아니 밥을 얼마나 맛있게 차려주면 아까 아니 형 밥을 차림 안 받아봤네요. 상다리가 벌어진다. 맨날 형 혼자 저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보니까 형 모르고 누구다? 나 삼각김밥 안 좋아. 같이 먹었잖아 우리가. 저도 뭐 고정이처럼 항상 사랑스럽죠. 야 이렇게 하면 너치가 뭐 항상 사랑스럽죠. 박미경이었어. 경기 끝나고 이제 여기 딱 락커룸 들어올 때 주아랑 손잡고 박수 쳤는데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편 그런 게 딱 가족들이 저희 부모님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박수 쳐줄 때 그거 보면은 진짜 딱 뭔가 아 나 되게 좋다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자고 있을 때가 최고 이쁘기는 해요. 저는 매달 10일이 이제 월급날 와이프가 월급날 10일이거든 되게 사랑스럽더라. 따박따박 프로포즈를 따로 하진 않았어. 그냥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때가 군대를 가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이럴 고민을 하는 시기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이제 그 2년 동안은 또 공백이 있을 테니까 그때 동안 또 연애를 하기에는 그냥 왜 그때 말고 있었어? 아니 그때 말고 충분할 텐데. 아 그 상관은 그때 말고 그거는 결혼하고 간 거고 그 완전 이전에 완전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고민할 때쯤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없었으니까 그리고 요즘 뭐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군대 갔다 와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도 생각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할까 하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놓칠 것 같은 거 그래서 바로 그냥 납치 결혼하자 납치 수배 올라오고 이런 거 그거 같은데. 그래서 선분들 그렇게 말. 그래서 아무튼 호텔에서 자고 한 것도 그냥 예쁘게 꾸며놓은 다음에 이제 그게 코메디카드 반지 해가지고. 저는 차 트렁크에 이제 저 부천에 있을 때 그 유니폼 그 뒷면에 그냥 손편지를 쭉 써가지고 반지랑 같이. 아 영화관을 빌렸대. And in this cinema there was only her family, my family, and our friends. You know, and some of my football friends also. And then I told her if she wanted to go to the cinema to watch a movie with us. And you know, when you go to the movie, it's always dark. You know, you don't see almost nothing. You know, and the movie has already started. You know. And so the movie started and there was just one normal movie and she told me, hey, but this movie which we fought you before, you know? And I said, no, this is not a movie, this is like a publicity or something, you know? Then, like 2 minutes after we went there, like the movie changed and there was like pictures from us when we were young, you know, her when she was a kid, me when I was a kid, and like there was some clips of how we met and, you know, and she was like, can I say something? Like what is going on? Yeah. And then the movie ended, these clips ended, and then the lights came out and she saw around like her family, her friends and everybody there. And then when she turned to me, I was on my knees and with a ring. She was crying? Yes, a lot. Yeah, she was surprised. 강릉인가? 강원도 이렇게 놀러가서 편지를 잡고
텐션 같은 데를 잡고 준비를 했어요. 그냥 뭐 꽃이랑 저는 제가 이제 다쳤을 때 크게 다쳤을 때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때 이제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쉬면서 그 막 엄청 뭘 할까 고민하다가 뭐라 그러지? 포토 앨범이라 그러나? 이렇게 사진 다 뽑아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만났던 뭐 데이트하면서 찍었던 거 찍어가지고 막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거 되게 지금 보면 보지도 않아요. 어디에 지금 버렸을 수 있어요. 너무 못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거라. 그래서 그거랑 이제 꽃이랑 저도 반지 준비해서 놀러가서 그냥 소박하게 둘이 있을 때는 그 정도면 100일이 끝냈어야지. 어? 100일? 100일 끝냈어야지. 어? 근데 울진 않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눈물이 안 나오면 실패한 거라고. 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프로포즈는 눈물이 안 나오면 실패한 거라고. 맞아. 아, 난 성공했지. 나도 사진 딱 붙여가지고 글 쓰면서 9년 동안 연애했던 거. 신발을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총각 때도 그렇고 신발이 되게 많았었는데 정말. 예. 결혼하고 나서 그걸 안 버리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취미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 뭐 내 취미로 돈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일단 집에 가면 핸드폰 없고 TV도 못 보고 TV 한 대 있으니까 아이폰 네. 채널 네. 다 있어요. 그 보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보면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If they will say the truth Their wives, they decide everything. They decide everything. Everything. 난 무조건 와이프. 무조건. 그래. 안 하면 때리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안 적으시면 여기가 부어있어요. 몸싸움 하는데 아파 죽겠어요. 무조건? 뭐 거의 와이프가. 순수는 100%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 믿어야죠. 아 근데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대단한 게. 와 육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나는 사실 잘 못하는 편인데 진짜 잘해요. 일단은 지가 이유식 같은 거 다 만들어서 먹이고 만들어서 먹을 때도 있고 그런 열정으로 이게 유시한 형을 쏟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냈어. 그래도 퍼센트지로따지면 99.9%가 내가 맞춰주고 0.9%가 농담이고 거의 그냥 서로 다. 근데 제일 좀 중요한 결정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더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가? 잠을 잘 수 있는 거 잠 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갔다 허락 맞잖아 정도 허락 맞아 화장실도 허락 물 먹는 거로 Maybe I want to buy a lot of stuff. I want to buy some games. I want to buy Call of Duty. I want to buy PlayStation. But I can't. You know why? Because my wife says no. And that's normal, you know? So who has more power, you or your wife? Definitely, yeah. For sure. Yeah. And if they would say the truth. Because I saw it. 왜냐면 와이프가 오면 게임을 못 한다고. 맨날 면서. 밤마다 우리 배그하거든. 배그할 때 이제 마지막 와이프 오기 전날 니노 끝났네. 퍽지 못한다고 이제 배그 못한다고 이제 와이프 와. 좋은 것도 보여줄까. 그러니까 이기면 좋은 거 이제 막 경기장에서 이기고 이렇게 하면은 좋게 딱 되는데 또 경기에서 지고 이러면 또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또 휩쓸려서 집안 분위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안 좋게 되고 그래서 물론 쉬는 날에는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쉬는 날이 많이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사실 퇴근하면 8시 9시에요 애들 뭐 씻기고 하면 밥 먹이고 조금 놀아주고 하면 뭐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같이 많이 있어주지 못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 축구선수 하느라 좀 많이 희생하고 하니까 와이프가 같이 못 입고 최근에는 심지어 애 날 때도 못 볼 뻔 했으니까 잘 경기였으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못 보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저희가 선수들은 항상 부족할 거예요. 나랑 결혼해서 고맙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집에 갔을 때
좀 핸드폰도 좀 안 주고 싶고 집에 좀 TV도 보고 싶은 게 있는데 TV 하나만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게 내 바람이야. 부탁 좀 할게. 일단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아프면은 약간 힘들다는 걸 조금 느꼈고 그냥 우리 닮은 아이 낳아줘서 고맙다 전하고 싶어. 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고 사원이 또 힘들게 키워줘서 고맙고 고맙고 사랑해. That's I appreciate what all what she's doing for us, me and our son, and I hope she continue doing what she's doing. And the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love her, both of us. We love her so much. Yeah. 항상 미안하고 잘 해야 되는데 뭐 항상 육아하느라 힘들고 내가 집에 많이 없을 때도 있고 그냥 항상 미안하고 우리 가족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준이 예담이 잘 케어해줘서 고맙고 나도 케어해줘서 고맙고 저 아들이 셋이네. 사랑해 경진아. 우리 와이프 이름 경진아. 진짜 하고 말해 이거? 주원이 주아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희망적으로 보고 같이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항상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만 자기 건강도 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우리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그렇게만 지냈으면 좋겠다. 경진아 사랑해. 사랑한다. 아까 방금 보고 한 거. 방금 일단 지금 퇴근할 거고 1시간 정도 3시 50분 정도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자고. 보자고? 보자고. 1시간 뒤에 보자. 나도 지금 갈 거니까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재촉하지 말고 거기 가는 길이 많이 막히거든. 속내 그쪽. 거기 헬이야 헬. 그래서 음악 들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게 해주고 전화하지 말고 보자고 좀 이따. 난 똑같이 치료받는다 하고 앞에 가서 공부하고 갈 테니까 어쨌든 뭐 나만 이렇게 막 너무 이 꿈이 너 제대로 해. 아니, 제대로 다, 너가 하면 다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똑같은 얘기야. 나도 해 그 얘기. 보자고 해. 고맙다고 하고. 보자고가 사랑이야. 그냥 보자고 해. 보자고. 아니 고마워 항상. 여보 사랑해. 나도. 나도. 태국 갔다 왔을 때 그 코로나 그 핑계로 격리 자기가 아니 핑계가 아니야 자가 격리. 너 너무 와이프 안 좋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김경재 선배님들 지금 이윤재 선배님들 지금 다 지금 계신데 지금.